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 여기는 힐링 라이브가 있는 슈키라 힐링 커피. 비가 올 듯 말 듯 습한 날씨에도 뽀송뽀송 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노래. 입맛 없는 이 여름 식욕을 상승시켜주는 노래. 휴가도 못 가고 일만 하는 지친 내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수요일 슈키라 힐링카페. 오늘 힐링카페에 힐링 라이브를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마이엠 에미의 팜비치의 모래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여성분이에요. 주니엘 어서오세요. 모래같은 주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팜비치. 팜비치. 마음 씀씀이가 태평양 같은 남자 조정치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속 좁은데요. 지중해 짙은 바다처럼 짙은 매력이 있는 남자 엠블랙의 승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엠블랙 승호입니다. 야, 짙다 짙어. 제주도의 푸른 바다색처럼 마음까지 푸른 100%의 로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00% 로켄입니다. 환영합니다. 야, 지난주랑 이렇게 또 다른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네 분이 우리 스튜디오를 네. 굉장히 네. 밝게. 말도 안 나오네. 예. 네. 조정치 씨는 슈키라 처음이에요. 아닌데요. 제가 있을 땐 처음이라서. 접대 뵀는데요. 뭔가? 다들, 근데 제가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그 신칠임 앨범 냈을 때 맞아 윤종신 씨랑 같이 왔었어요. 맞아 근데 신기한 건 제가 네. 그 당시 활동할 때 슈키라 와서 말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네. 평소에 앉아있다가. 그래, 우리 슈키라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타리스트 조정치입니다. 리호 씨 요즘 바쁘세요? 요즘에 네. 오락가락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지난번보다 좀 피부가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야, 지금 이수연 씨가요. 우와, 조정치님이다. 라디오에서 보니 신기해요. 아기 가오리 닮은 조정치 오빠. 진짜 닮았다. 오빠 안녕하세요, 강미림 씨. 야, 좋습니다. 아기 가오리 생긴 걸 아세요? 아기 가오리? 가오리 이렇게 배 보면은 눈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조그맣게. 눈, 코, 입이 바닥에 붙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닮았네요. 네, 아유, 또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반갑게 반겨주시네요. 예. 네. 그리고 우리 승호 씨. 네. 벌칙 수행하러 오신 거잖아요. 어때요?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일단은 뭐, 그때 내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승호 씨가 지난 엠블랙 초대석 때 전화 미션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힐링카페에 와서 라이브 하기가 벌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딱 이제 실패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계속 오늘 스케줄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네, 오늘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벌칙처럼 깜짝 이제 등장처럼 해서 진짜 한국 불러 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정말 진지한 코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엠블랙 활동 이제 끝났죠? 네, 이제 마무리 활동 이제 다 끝내고요. 이제 네. 투어 준비 중입니다. 이제 네. 콘서트. 네. 그 와중에 우리 슈키라를 또 봐주셨고요. 되게 좋은 곳이에요. 울지 마세요. 메인 보컬 그때 인수 씨였죠. 마이네임 인수 씨. 네, 그날 이후로 기억을 지웠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어쩔 수 없죠. 뭐 A형이다 보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방송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방송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거칠 것 같아서 이따가 그 종이에다가 그 작가님한테 그 한마디 써드리고 직접 가기로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잘 받아서 봐라. 우리 또 인수 씨가 우리 고정 게스트라서 친해요. 네. 그리고 우리 로켄 씨. 네. 야,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어요. 네. 네. 멤버들 없이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슈키라 온 건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네. 어때요? 조금은 떨리긴 한데요. 그래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참 귀여워. 네, 노래를 굉장히 잘해서 저희가 제작진분들이 꼭 모셔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와, 기대된다. 또 평소에도 노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네. 저는 왜? 네? 응? 네? 뭐가? 저를 왜 부르셨어요? 저는 벌칙이죠. 죄송합니다. 벌칙인지 몰라요. 날씨가 더우니까. 네. 저는 왜 부르셨어요? 저는 진짜 이 아이돌 사이에 제가 왜 껴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진짜 구성이 어떻게 된 거죠? 테마가 뭐예요? 잠시 후면 알 수 있어요. 잠시 후면 알 수 있는데 먼저 로켄 씨. 네. 다른 멤버들이 조금 질투하지 않았어요? 혼자 나간다고 하니까. 질투하진 않고요.
SNS로 막 응원도 방금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아, 네. 가창력 폭발할 예정이라고 또 하고. 네. 멤버들이 그냥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지금 올 때. 자, 지금 방송 듣고 있겠네요. 네, 듣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멤버들에게 한 네. 말씀 또. 잘하고 갈게, 걱정하지 마. 좋습니다. 우리 조정치 씨는요, 요즘 대세잖아요. 대세. 아닌데요? 광고도 많이 나오시고 사실 컨셉이에요 그거 아닌데요? 아니 무슨 대세예요? 여기 두 번째 출연인데 처음 왔다 그러지. 아, 참 아니 예능도도 하시고 제가 이상형이라고 뽑았어요. 아, 알아요, 아 진짜 알아요. 좋아해요. 아 정말로? 네. 주니엘의 이상형이에요? 네. 약간 저랑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약간 기타도 치고 저도 와식 생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게 지저분하게 샀으면 안 돼요. 여성분은 좀 잘 치우고 사셔야 아니,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깨끗하지만 되게 좋아해요. 준이엘 양도 두 번째 만났죠. 저랑 세 번 보셨어요. 아저 패션쇼. 네네네 네, 맞아요. 근데 저 또 재밌는 게 네. 승호 씨랑도 사실 두 번째 봤거든요. 기억하세요? 제가 예 죄송합니다.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되게 네. 봤을 때 저는 이제 항상 방송으로 제가 뵙고 있어가지고 네네. 되게 저는 반갑게 인사를 드렸는데 굉장히 나 지금 근데 어디서 뵙죠? 예전에 윤종신 씨가 진행하시던 디렉터스 컷이라는 프로그램 출연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반주하러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네, 네. 장작 30시간 가량을 노래를 불렀던 방송인데. 와 정말. 근데 끝나고 같이 술 한잔 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지워 먹은 것 같습니다. 제 인상에 되게 속 깊은 친구라고 아, 저는 기억에 근데 남아요. 기억을.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 오늘 왜 부른? 제인이죠. 아 우리 주니엘 양. 네. 오늘 예쁘게 또 노란 색깔 옷을 입고. 아 지난주에 저 물고기 니모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 좀 그 물고기를 그 인어공주 물고기를 착각했어요. 그래서 노란색 옷을 입고 왔는데. 주황색인데. 아, 주황색이래요. 아 죄송합니다. 니모 근데 너무 예쁘죠 오늘. 어때 요렇게 씨. 네, 되게 화사하고 개나리 같아. 감사합니다. 아이, 부끄럽다. 봄이 지나고 지금 장마철인데 네. 개나리. 제법 좋아해요. 아 오늘도 홍일점이에요? 네. 네 맞아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홍일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명의 남자 중 이상형이 있다면 어떤 저잖아요, 스타일? 저. 네. 그래요? 또 이렇게 조정치. 정치 선배님과 라이프 스타일은 비슷하지만. 그럴까. 아 이거 어려운데? 저까지 포함해서. 그럼 려욱 오빠. 이 말 들으려고 제가. 제 노래 심하게. 귀여운 남자랑 제일 잘 들어맞아요. 에이, 네. 아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 쳤다. 네. 아니 사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오늘 최고의 조합으로 저희가 짜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 조정진 씨? 아니 저는 좀 해가 될까봐. 아유 아닙니다 진짜. 우리 또 힐링을 받는 프로 이 코너이기 때문에. 근데 적합해요. 코너와. 딱이죠. 네. 조정진 씨. 아니 저는 힐링이랑 관계가 없어요. 저 되게 부정적인 사람인데. 일단 코너를 진행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정적인지 보여드릴게요. 부정의 끝을 한번 달릴 것 같긴 한데. 먼저 오늘 힐링 카페 첫 노래를 로켄 씨가 네. 노래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 하셨어요. 나윤권 선배님의 심장 소리라는 곡인데요. 네, 저는 약간 좀 슬픈 감성을 좋아해서 제가 예전에 라디오 들을 때 슬픈 노래 나오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가 그런 노래를 부르려고. 그렇구나. 지금 또 네. 멤버들 듣고 있으니까 또 많은 팬분들 듣고 있어요. 아 지금 네. 정은희 씨가요. 로고빠 오늘 때문에 드라마 포기하고 라디오 듣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 드라마 재밌는 게 있나 봐요. 그 처음부터 잘 부르면 이거 반칙이죠. 알아서 해주시겠죠. 네. 처음으로 라디오에서 혼자 왕곡 부르는 건 처음이거든요. 오늘 정말. 네. 다음 승호 씨 잘 들으시고서 네. 중간에 뛰쳐나가기. <있네요. 웃음> 그래도 되고. 아 그러면 우리 그 자리에서 하실 거죠? 아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바로 저게 듣겠습니다. 심장 소리.